자,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여자친구랑 산나물도 떴고, 바람 쐬러 갔다 오는데, 부침개가 태백산 전병이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 뭐 바쁜데 뭐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일하다가, 제가 맛있는 태백산, 요거 전병, 요거는 배추전, 요거를 많이는 안 사고 조금 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 여자들이 이런 거저 먹고 싶다 할때이 따닥따닥 사다 줘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뭐이 다정다감한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오늘 일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하, 그거 뭐 얼마나 비싸다고. 뭐, 좀 사다 줘야 되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급 나서. 이렇게 밥한 그릇 먹으러 오는 길에, 잠깐만, 우리 여친님, 이거 맛있는 거 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내가 점심때 나눌 거야. 저기 냉이 뜯어온 거요. 아, 이게 어제 뜯은 냉이구나. 예, 제가 무쳤습니다. 난 아까 이거에서 밥 맛있게 먹었는데. 안 씁니까? 좀 쏠쏠한 맛에 먹는 거예요. 그 맛에. 어제 우리 처음에 4개 뜯은 건 지친개라는데, 지친개. 세상에, 봄에서 땅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냉이 아닙니까? 이런 걸 먹어줘야지 면역력도 높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렇지. 그냥 건강해지는 거.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걸 먹어야 돼. 역시, 봄의 선물. 아, 어제 산으로 덜러 쫓아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요. 그래서 좋은 거야. 뭐 줄까, 또또? 멀쩡하다 달라고 하니 너 어디 살겠어? 야, 임마. 응? 너도 어디 가? 돼지고기 좀 물고 가봐, 좀. 그래, 너도 강아지인데, 아까 아저씨 강아지 나 유튜브도 안 보냐? 고기 어떠? 물고 오더라. 쫓아가야지. 내놔, 또또. 또또야, 내놔라. 내놔. 밥으로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드릴까요? 전병 드실 거잖아. 아이고, 이게 뭐 시래기? 시래기 군자. 시래기 순댓국, 아니 순댓국은 아니고 이게 뭐더라? 그 감투, 오소리 오소리 감투. 감투 어저께 따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안 푸십니까? 그것만 데워서 드리려니까 새우젓이 없어서, 시래기 국 된장국에다 넣어도 되겠다. 또 맛있다면요. 그래서 먹어보세요. 다안 넣었어요. 푸십니까? 이게 또 별미네. 자, 여러분, 시래기 된장국에다가 지금 요거 사진 한장 찍어볼까요? 잠깐만요, 여사님. 한 번만 더. 시래기 된장국에다가 또 오소리 감투가 들어간 건또 처음 먹어본데. 맛있죠? 아, 맛있어요. 뭐야? 자, 난 오늘 저 고맙게 이렇게 밥을 한끼 차려줘가지고, 밥하고 시래기 된장국하고, 요건 여러분 어제 그저 캐온 냉이 무침, 요건 뭐 당연히 전병, 요거는 배추전. 배추전 이거 뭐예요, 이름이? 물김치. 물김치. 나온 게 먹어야지. 어수리 장아찌, 곰피 장아찌, 이건 이름을 잘 모르겠고. 모기버섯 장아찌. 모기버섯 장아찌. 곰피 장아찌. 어수리 장아찌. 이건 뭡니까? 이게 고비처럼 생긴 거, 이거. 아, 새송이 버섯. 새송이, 아, 이거. 아, 그거요? 네.
그게 해파리용인데, 꼬스레기인가? 꼬스레기. 꼬시레기? 꼬시레기? 꼬시레기, 그, 바닷속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아. 안 되는 게 없어요, 그건. 아유, 한 그릇 먹어봐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 대들지 마. 딴 집에 댕댕이들은 고기 덩어리도 얻어 이런데 넌 지금 뭐야? 걔는 바깥에서 키우는 강아지니까 자리를 넣어놔 보다. 응? 또또야. 큰일 났어, 뭐. 또 다시 살찌게 생겼어. 뭐. 자, 가 이제 절로 가. 시래기 된장국이 맛있네. 맛있죠. 육수 내가지고 한 건데. 자, 이거 먼저 먹으라 사왔으니까 한번 맛 좀 보세요. 네, 드세요. 난 배추전. 아니, 또 먼저 먹는 거 보고 내가 먹어야지. 뭐 언제 그런 거 따지셨나, 도깨비님이. 에이,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아이고. 아, 냉이가 향기롭고 맛있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이거부터. 저는 이거 배추전이 맛있어요. 난 여기 이게 맛있더라고. 청양고추. 역시 아줌마가 요거 참 맛있게 잘 하시는 거 같아요. 태백산 전병이 맛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고추를 하나 딱 얹어서 먹으면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맛있나? 맛있지. 전병도 울떡불떡 먹는 맛이야. 울떡불떡 소리가 나네. 아, 근데 봄맛이, 봄이 되면 입맛이 별로 없는데. 없지. 나는 입맛 없는데 어떻게 입맛이 자꾸 변하는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아우, 시래기국도 맛있고. 오세르강도 다 드셨고. 아유, 맛있다. 근데 어제는 왜 갑자기 저 태백산 전병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 거기 오니까 뭘 먹을까 했는데 전병도 맛있잖아. 나야 뭐 자주 못 먹잖아. 어차피 몇 달에 한 번씩? 어디서 목욕탕 갈 때만. 또 비 오는 날 이게 생각날 때 있어. 그죠? 거리 가서 오래오래 씹어라. 아. 그래서 옛날에 엄마 아버들이 손님 오면 애들이 더 찡찡거리고 그래야지 돈 주고 내보내니까 더 그랬어. 똑같아, 강아지도. 아, 근데 시래기 된장국에 이게 오소리 감도 넣으니까 이리 맛있는 줄 몰랐네. 역시 나오네. 아이디어가 좋아. 물김치하고 먹으니까 맛있네. 아까 내려간다고 갔다가 이게 꼬시리라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나는 꼬시리. 네, 손님이 타셨어? 아, 맛있게 좀 하세요. 너무 맛있어. 냉이 향이 너무 나. 이런 걸 드셔야 돼. 맛있다. 장선에 콜이 나왔어요. 네. 그 라이크텐.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겠지 하고 모셨더니 대학교 가자는 거야.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또 태백 식자재가 나와가지고 또 그거 태우니까 또 좋아요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여유 있죠. 바빴네 그냥 좀. 여기 배추전이 얇게 해가지고 맛있어.
아, 근데 시래기 된장국이 맛있네. 육수를 많이 내서. 그리고 시래기 자체가 저번에 뻣뻣한 거 샀잖아. 이거는 완전히 맛이 좋아. 근데 시래기 된장국에 오슬이 감도 넣을 생각은 어떻게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저께 그 따로 샀죠. 같이 넣어준 건가? 그래서 집에 가서 드신다고 챙기셨잖아 어제. 근데 이거를 데워야 되잖아요. 데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양념장이 없는 거야. 원래 새우젓에다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니까 된장국에다 넣어도 돼. 괜찮을 것 같아. 저기 된장국을 한 통 끓인 거 다 드셨잖아 도깨비님이. 이게 끝이야 이제. 저거. 그래서 넣은 거지 다. 아니 적당히 식으니까 또 맛있네. 그럼요. 이건 식어도 맛있다니까. 난 요새 진짜 입맛 없는데. 도깨비님이 입맛이 좋으시네 진짜. 여기 땀 나요. 아유 시원해.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고기보다. 이게 진짜 최고야. 처음 땅속에서 나온 거라. 가! 너무 시키지. 어디 또 와? 먹고. 아, 댕댕이를 넘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성 하나는 참 타고나셨어 도깨비님. 건더기 더 드릴까? 딱 맞아요. 어때요 부침개? 맛있죠. 내가 뭐 한둘로 먹나 뭐 어때요. 근데 배고플 때 가서 먹어야 맛있어. 아 그래도 여기다가 동동주 우리 태백산 전병을 좀 거기 사장님이 직접 담근 옥수수 동동주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지. 근데 그것도 은근히 취하더라. 뭘, 응? 은근히 삐리삐리해. 그것도 우습게 봤다가는 안 되겠어. 아, 놀이끼리 한 게 아주. 많이 드셔. 내가 여사님 주려고 사왔는데 내가 다 먹네. 같이 먹어야지. 이거 내가 언제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걸. 목소리가 조금씩 까칠해지십니다. 근데요 이게 까칠해요? 까실한가 보지. 어제 한 잔 먹은 후유증입니까? 아유, 왜 그 말이 안 나오나 했어. 아니 술을 세상에 세 잔밖에 안 먹은 거 같고 까칠하다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먹은 것도 아니지. 아, 밥 맛있게 먹네. 도깨비님이 요새 얼굴이 좋아지셨어. 아주 뿌얘지셨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뭐 이렇게 부었다 그러던데. 그게 잘 드셔가지고 뿌얘지신 거지. 아 진짜 아닌가로 오랜만에 먹었으니 더 맛있네.
어떤 거래? 전병? 많이 드셔. 나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아까 가기 전에 밥을 아점을 먹었거든. 냉이에다가. 자,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맛있다. 그, 냉이 뜯어오고, 그걸 묻혀서, 그 태백산 전병 좀 사와가지고, 이렇게 저, 저는 원래 점심을 좀 늦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밥 한 끼 먹는 장면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